안녕하세요 여러분, 특훈자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좀 인도네시아에 다녀왔잖아요. 인도네시아에 다녀오면서 제가 표본을 몇 점 좀 구입해왔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사는 개체들은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칼리만탄 그런 섬에서 사는 종인데 여러 섬에 이제 살고 있겠죠. 여러 가지 섬에 살고 있는 그런 개체들 표본을 좀 구입해왔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제 영상을 그 표본 구입하는 헌터집을 촬영한 영상을 먼저 올려야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표본을 먼저 하고 싶어가지고 이 표본 소개기를 먼저 찍게 됐습니다. 와, 근데 여기 안에 표본들이 좀 들어있죠. 어떤 표본들이 들어있을지 한번 살펴보러 가시죠. 자 여러분, 여기 이제 표본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 통에 이제 담아서는데 사실 여기 과자통이에요. 여기 막 과자 들어있고 막 맛있는 쿠키 같은 거 들어있었는데 이 통에 쓸만하다 해서 이 통에 이제 담아갖고 왔어요. 저는 표본들을 일단 표본들을 한번 오픈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와 냄새. 표본 냄새가 엄청나네요. 자, 여기 안에 보이시나요? 지금 모엘렌 카피도 보이고 이제 와, 람프리마도 보이네요. 자, 이제 한번 여기다 진열해 볼게요. 이제 자, 먼저 첫 번째 개체 모엘렌 카피라고 해서 이제 키론하고 아틀라스 칼코소마 종류의 3대장이죠. 모엘렌 카피의 특징은 요 턱, 두 턱이 이제 가운데로 딱 모여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른 키론이나 이제 아틀라스 같은 건 이게 좀 더 벌어져 있어요. 대신 이건 좀 오므라든 게 큰 특징이에요. 자, 모엘렌 카피.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건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심손? 알 수 없는 장수 분대입니다.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이렇게 뭔가 코뿔소 같이 생긴 그런 개체예요. 아무래도 심손장 수풍뎅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도 자세한 이름은 모르겠어요. 거기서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돈톨라비스 멋쟁이 사슴벌레 종류입니다. 진짜 이름같이 되게 멋지죠? 색깔도 이렇게 주황빛이 이렇게 쫙 돌고요. 머리 쪽에서 주황빛이 있고 되게 예쁩니다. 오돈톨라비스 아마 라코다르일 거예요. 라코다르라는 그런 사슴벌레입니다. 일단 때깔이 되게 예뻐요. 등은 이제 주황색으로 꽉 차있고 머리 쪽에서 살짝 삼각형 모양으로 주황색이 나있습니다. 이 개체가 크기가 좀 크고 장치개체이고 이 개체가 좀 크기가 작고 단치개체입니다. 와, 이렇게 같은 종류라도 이제 좀 더 많은 이제 변이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중치개체도 있었어요. 중치개체도 있었는데 그 개체가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제가 데려오지 못했네요. 아, 좀 아쉽습니다. 와, 장갑개체 진짜 멋지네요. 와, 이거 표본 꼭 하고 싶은데요? 제 이것들은 이제 나중에 표본기까지 다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자, 와, 라코다르. 그리고 이제 오돈톨라비스 루터킹. 이게 이제 루터킹이라고 하는 사슴벌레입니다. 와, 이게 거기 헌터분들이 루터킹이라고 해서 이게 좀 좋은 거라네요. 좋은 거라 해서 좀 사왔습니다. 이제 오돈톨라비스 이제 라코다르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턱 모양새가 좀 다르게 생겼고요. 머리 쪽에 이제 라코다르는 좀 주황색인 반면 이 개체는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등색 이제 발색도 조금 다르고요. 이렇게 보시면 턱이 좀 다르게 생겼죠. 여기 라코다르는 좀 얇고 긴 반면에 루터킹기는 이제 짧고 좀 더 내치가 많고 그리고 굵은 그런 생김새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 아주 쉽게 표본을 구할 수 있고 또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바로 람프리마 사슴벌레입니다. 와, 지금 만천곤충박물관에서도 이제 세일을 하고 있죠. 되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색깔이 예뻐가지고 구입을 해봤는데요. 와, 제 색충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색충 막 람프리마 종류 뭐 뮤엘러리 그리고 라이알디 뭐 뿔꽃무지 그런 애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역시 람프리마는 진짜 예쁩니다. 와, 가격도 싸고 그리고 색깔도 예쁘고 색변이도 많고 그리고 크기도 뭐 엔간해서 괜찮은 개체예요 진짜. 자, 이제 람프리마가 한 개체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개체 사왔는데 먼저 이건 좀 크네요. 요 개체, 와, 요 개체 두 개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자, 다 꺼냈죠.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총 6마리를 데려왔네요. 와. 자, 람프리마는 총 6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일단은 표본들이 많이 사오진 않았어요. 표본들을 되게 조금 사왔는데, 자, 이렇게. 여기는 이제 오돈톨라비스 종류, 여기는 람프리마, 여기는 장수풍뎅이 종류. 와, 아주 골고루 사왔네요. 일단은 제가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표본을 한번 하는 거 올릴게요.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온 표본들을 리뷰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